월광 6회인데 제가 월광 6회를 다시 해야 돼요. 일단은 스토리를 선택해서 일단은 제가 전에는 이게 스토리가 이렇게까지 있어요. 4, 5편이 있는데 4, 5편 다음에 뭔가 있는지 모르겠고 일단은 소녀편, 소년편, 장년편, 그리고 재회편이 있어요. 뭐 보나요? 판다요? 오브라가 뭐예요? 잠깐만. 일단은 스위치. 아, 대원이 스위치 하반기에 판다고 했는데 뻥이래요? 에이. 그놈의 인성질. 우리나라가 스위치를 오는 거는 진짜 모래 사근캐기요. 굳이 아 그냥 장사를 하면 될 것이지. 아 블로그에 있다고요? 한번 볼게요. 일단 게임을 해보도록 하죠. 믿으면 안 돼. 아, 한니는 믿으면 안 됩니다. 소년편 시작하도록 하죠. 사진도 있다고요? 나중에 볼게요. 알고 있어? 오늘 밤? 이 장소에서 달빛을 누군가 같이 보면 마음이 서로 어울려진대. 정말? 어어, 책에서 나왔어. 그리고 읽었고. 13월 1일이 오늘 달빛이 마음에 녹여서 서로 어우러질 수가 있대. 13일에 1일은 처음 듣네요. 어우러진다니. 왠지 요리 이야기 같아. 요리 이야기예요? 하하하하. 요리라니? 이런. 어머, 커플이네. 저기, 어? 오늘 밤 같이 보러 갈래? 달빛 말이야. 아빠한테 혼날 거야. 그리고 부모님한테 혼날 걸 아마. 부탁이야! 너라면 들키지 않고 나올 수 있지? 부탁이야 진짜! 하... 다시 한번 말하는데 들키면 한 달 동안 외출 금지라고 알고 있잖아. 아 그건 그렇지만 너 궁금하지 않아? 달빛 말이야! 아 제발! 궁금하지만... 오케이! 그런 결정이야! 아 정말인지 자기 멋대로 하니까 결국 약속을 했네요. 아마도 얘기했는데 그럼 할까? 그래 약속이야? 이렇게 곧바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슬슬 주무시려나? 그 아이와 만나러 가야 돼. 어 예쁘다. 깜짝이야. 어딜 가는 거니? 아, 그러니까요. 빨리 자지 않으면 요괴한테 잡아먹혀버린다. 엄마, 괜히 겁먹게 하지 마요. 그렇다면 빨리 자렴. 네. 아이고. 이번에야말로 주무시려나? 야, 포기 안 했네. 미안해요, 엄마. 곧 돌아올게요. 가출 아니에요? 그래, 가출 아니란다. 어우, 뭐야. 아, 코메치구나? 어이! 야. 오늘 일어난 일, 안 알려줄 테니까. 아, 오늘 일어난 일 알려줄 테니까 조용히 좀 해줘. 야, 코멧에게 말을 걸면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이 강아지가 세이브 장소예요.
이렇게 한 번에 세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아, 본편 중단하고 스토리 선택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 근데요. 아, 근데. 일단은 제가 발을 진짜 많이 다쳤는데, 그때 다시 그거 비가를 해가지고 지금 재신고 받아야 돼요. 언제 한 6월이나 7월 때 재신검이 있어서 아직 몰라요. 이게 일단은 재신검 봤는데 그때부터 언제 가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공익으로 빠질 것 같은데요. 공익으로 빠질 것 같아요. 방송을 자주? 제가 방송을 자주는? 글쎄요. 제가, 제가 5일 동안 야간 그거 근무를 해가지고 힘들 것 같은데, 제가. 평일을 못할 것 같고, 제가 오랜만에 제가, 잠을 자가지고 지금 오랜만에 방송 켰거든요. 아, 모르겠다. 열리지 않는다. 맞아. 내가 나가지 못하도록 안쪽에서도 문을 잠궈 놓았지. 열쇠가 분명 2층 창고방이었나? 아, 얘가 몰래 나갈까봐 방을 잠갔어요. 안쪽까지도요. 아, 자물쇠까지 했어. 아, 진짜. 어이, 어, 뭐야? 지잖아. 잠깐만요. 잠깐. 지나갈 수는 없겠네. 어쩔 수 없네. 돈이 밥을 거쳐서 나 갈 수밖에. 야, 그냥 지나가. 아, 못 가요. 방해가지고 이가. 아, 저 지들이 진짜. 아, 진짜 조심. 대시 버튼을 누르면 안 돼. 안 누르면 되지. 지금 치워요. 이건 여기서부터 대시 쓰면 됩니다. 열쇠를 얻었고요. 좋아. 가자. 이제 약속을 지키러 갑시다. 고메다 세이브. 아니, 이거는 노 세이브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왠지 가슴이 두근거려. 어째서지? 진짜 어머니 말대로 요괴가 나오나요? 아, 이거 야! 아이, 깜짝이야. 뭐야 이거? 아, 뭐야, 불 막힌 거였어? 아, 진짜. 일단 문을 열었고요. 왠지 비가 올 것 같네. 서둘러야겠어. 좋아, 가자. 어, 뭐야? 아, 아파! 뭐야? 와, 지금 팔을 잡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아무도 없는데 무언가에서 잡혔어? 나줘! 뭔가 이상해. 그 아이는 괜찮을까? 야야야, 가자 가자. 월광요괴. 이제부터 대목이 나오고요. 에이, 뭔가 이상한 거 나오지 않겠어. 근데 부금이 안 나오네? 어어! 어이씨! 뭐야! 어이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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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 나는데? 왜? 밤늦게 어째서 종이 울리고 있지? 그러게 말이야? 어떻게 된 거지? 이상하다. 뭐야? 어이야. 뭐야 저거? 아, 진짜. 뭐 피아노 수상하지 않아요? 아, 아무것도 아니네. 에?
뭐야, 저 그림자. 저기요. 저기요. 야! 없어졌어! 어떻게 된 거야? 야. 에? 어! 아이씨. 저기요! 아, 아이씨. 아, 왜 닫아? 아이씨, 여기 지름길 같은데. 아, 진짜. 놀래라. 어! 뭐야? 아, 진짜. 아, 놀래고 달려. 어! 아이씨. 아, 뭐야. 아, 저 말인지, 아까부터 대체 뭐야. 이 정도면 밀 수 있다오. 그래, 밀어봅시다. 이 정도 별거 아니네요. 제 닉네임은 네오나루도가 어느 게임 TK인데, 아, 그래요? 네오나루도가 어느 게임에! 그래? 어이씨! 아이고, 여기까지 괜찮아. 응? 뭐야, 저거? 상자야? 아, 오르골이네. 아, 진짜. 일단은 다 갔고요. 레오나르도가 어떤 게임에 나와요? 일단은 저는 듀얼링크님의 게임 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블로그도 오랜만에 들어가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어, 뭐야? 대사 나왔는데? 아, 대사 나왔지. 늦어서 미안해. 기다렸지? 아, 모바일 게임이요? 아, 그래요? 자고 있어? 정말이지. 야, 남자 이상한데? 여기로 올 때 말이야, 이상한 일들이 잔뜩 일어났어. 밤중에 종이 울리거나 피어나가 혼자서 연주되거나 그래서 늦어버렸어. 이상하지? 그건 대체 뭐였을까? 철이 참 이쁘다. 마음이 녹아버릴 것 같아. 이렇게 끝났나? 왠지 이렇게 끝난 것 같습니다. 어? 아, 엘리어트스 나오네. 아, 근데 남자애 우는데요? 왜지? 아, 이렇게 스페이스 누르면 이게 빨리 스킵이 돼요. 엘리어트스 다 보고 싶은데 이게 빨리 끝내야 돼요. 제가 다른 게임을 좀 해야 돼요. 그 후 소년과 소녀는 시체로 발견되었다. 예? 왜죠? 잠깐만. 왜 죽었어? 두 사람은 편안하게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헐. 야, 잠깐만. 이러려고 달빛 보는 거 아니었는데. 왜 죽었어? 이상하네. 이제 소년편입니다. 아까 그거는 소녀의 시점이었고, 이제는 소년의 시점입니다. 오늘 밤 그 아이와 만날 약속을 했다. 사실 나는 달빛 이야기를 믿지도 않았어. 단지 그 아이와 오늘 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둘이서 이야기한다면 분명 행복할 거라고. 이상하지? 달빛을 본 늑대 남자도 이런 식으로 마음이 격렬해지는 걸까? 컴퓨터예요? 아, 그래요? 뭐라는 건지. 아, 내일 알바 가는데.
야간 알바. 아휴, 슬슬 일어나. 나 알바 가야 돼. 매번 만나던 벤치로 가서 기다리자. 아, 알바 가는데. 아, 진짜. 야간 알바 너무 힘들어. 근데 여기 나가는 문이 어디요? 저기 나가는 문은 나가는 문은 여기구나. 아이, 깜짝이야. 어라, 어라. 잠깐만, 코메디션어? 이런 곳에서 뭐 하는 거니? 걔한테 물어도 소용없겠지. 좋아, 네? 물어보세요. 아, 얘네 왜 이렇게 가까워? 젤다 부어요? 아, 젤다 신작이요? 아, 조금 트레일러는 봤는데 영상은 아직 못본 걸로 기억합니다만 아직 안 왔구나. 아, 진짜. 아, 어제 게임 플레이했어요. 아, 맞다, 이거 윌류도 되지? 아름다운 달이야. 감독이 와요? 한번 봐야겠다. 마치 마음이 녹아내린 것 같아. 잠깐만, 이거 사막 플래그인데? 그 소년도 그거 마음이 녹아내릴 것 같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라, 자버린 건가? 아, 그래요? 어라, 차, 어, 뭐야? 어째서 내가 보이는 거야? 나는! 내 몸이 어떻게 된 거야? 몸에서 마음이 녹아내린 건가? 그럴 수가, 설마 진짜로 녹아내린 것, 녹아내리다니? 아이, 큰일이야. 그 아이에게 전해야 돼. 망했다, 이거. 아이, 괜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 그래도 죽었구나. 아, 뭐야, 이거.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지름길이 있어. 아, 여기구나. 아, 여기. 아, 좋아. 아, 여기였네. 에이! 소녀는 너처럼 마음이 녹아버릴 거야. 그게 운명이지. 누구야? 이름을 대 정도는 아니야. 마녀라고 불려줘. 마녀? 아, 그런 게 있을 리가. 달빛의 이야기는 진짜였지. 그거에 비하면 마녀는 별거 아니잖아. 반박할 수 없다. 나는 말이야, 미래 예지가 가능해. 미래 예지? 이 앞으로 무엇이 일어나는지 볼 수가 있지. 굉장하네요. 야, 잠깐만. 신청할 때가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알수 있어. 소녀의 마음도 녹아버린다는 걸. 내 탓이야. 제이. 달빛을 보러 가다가 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든 할수 없는 건가? 방법이야, 있긴 하지. 마음이야? 마음이요? 저기요. 마음의 행방은 예지할 수가 없어. 즉, 마음 그 자체가 된 너라면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지. 마음 그 자체가 된 나라면? 한번 운명을 바꿔보라고. 내가 야, 빨리 그 운명 바꾸자. 소년을 죽지 않는 운명으로. 좋아. 아, 여기 그거네. 아, 여기네. 왔다. 아, 이때 나왔구나. 아, 가면 안 돼. 아니, 뭐야? 보이지 않는 건가? 아이씨.
에라 모르겠다! 아, 이때야. 뭐야. 가면 안 된다고! 나타로 녹아버릴 거야! 놔줘! 안 돼! 어쩌면 좋지? 적어도 시간을 벌수 있다면, 비가 와서 집에 돌아가게 할수 있을 거야. 안 돼! 야, 가지 마! 아, 야, 가는 거 아니지? 생각해라. 저 아이를 주의를 끌 만한 방법을. 제발. 아이씨. 호로 하고 있는데 반응이 없어. 안 돼! 나는 이렇게 무력하지? 아이, 제게! 어? 굿. 떠올랐어. 소리 내서 주의를 끌면 되지. 아싸뮤! 좋아, 놀래켜주는 거야. 이거 공포게임이 이제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제부터 공포 게임 아닙니다. 드디어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전에 튜토리얼 연습하겠습니까? 전 해봤으니까 안 해도 됩니다. 렛츠 호러! 아니요, 프롤로그 아니었어요. 잠깐만. 랩이 3개 남았다고? 야! 안 돼! 일로 오세요! 어허! 맞춰! 맞춰! 안 돼! 야! 아! 안 돼! 내 콤보가! 좋아. 여기서 승부를 거는 거야. 좋았어. 좋았어! 야하! 콤보! 여기까지 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300초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빨리 가. 빨리. 좋았어. 아, 세 번이 기회야. 아, 더 던지지. 안 돼. 야. 오지 마. 아씨. 아, 정말. 이거는 이렇게 빨리 해야 합니다. 이거는. 아, 망했어. 안 돼. 오지 마. 좋았어. 이거는 스킵이 가능합니다. 아, 빨리 스킵했어. 잠깐만. 아, 좋았어. 안 돼! 클리어 확정! 좋아. 일단 스킵합시다. 이거 망했어요. 망했어요, 1번. 이거는? 좋아. 간 다음에. 이거는 여기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 됩니다. 오지마! 야! 좋았어. 좋아. 좋았어! 신기록 깨보자! 좋아, 이번에는. 아, 잠깐만. 아이. 이거는? 안 돼! 오! 좋았어! 일로 오세요. 어이씨! 여자애가 왜 이렇게 가격해?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이건 이렇게 합시다. 쉬워요. 솔라시도! 좋았어. 끝. 아쉬워라. 좋아. 이거는
가까이 가면 됩니다. 쉬워요. 좋아. 하나, 둘, 셋, 마지막 오르골! 깼다! 여기까지 쉬었습니다. 이제 비가 오니까 소년을 집에 갈 거야. 아니요, 이게 목표 점수가 있어요. 이미 저는 목표 점수를 달성했기 때문에 클리어가 된 겁니다. 그리고 게임 오버가 아니에요, 이제. 이게 목표 점수가 안 되면 게임 오버가 됩니다. 달빛을 보기에 걸렸네. 어쩔 수 없네. 돌아가자. 예스! 어차! 아, 가! 가라고! 다행이다. 다행이야. 해냈어! 뭐야, 얘 누가? 어라? 몸이? 아니, 마음이라고 해야 하나? 비에 녹아 내리고 있어? 아, 야, 왜 녹아? 그 아이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어? 아, 맞다, 클라우드. 아, 뭔가 닮았다. 진짜 뾰족한 머리 똑같아요. 클라우드 닮았어. 근데 왠지 어린 클라우드. 잘 있어, 나의 첫사랑. 그래, 난 연애를 하고 싶었지. 나는 게임을 한다. 그래, 어떤 사람 말하지? 커플 지오, 솔로 천국. 저는 그런 걸 신경 안 씁니다. 솔로는 솔로고 커플이면 커플이죠. 누가 솔로면 지옥 천국이고 솔로는 커플이 지옥이야. 에이, 진짜 말이나 방구야. 이렇게 일러스트를 보고 엔딩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요? 다녀올게요. 아, 흔이다. 아, 코가 막혔어. 아이, 아, 와 있었구나. 나 이미 죽었어. 어제는 미안해. 어떻게든 집을 빠져나오긴 했는데 비가 갑자기 와버려서 말이야.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 잘 됐어. 넌 집으로 가야 돼. 어라? 자고 있어? 아니, 나 죽었어! 안 돼! 아, 좋네, 이러스트. 이야! S급이다! 아